가장 뜨거운 이슈 오늘의 헤드라인 출발이세 아침 헤드라인 인터뷰 네, 청취자 여러분들께서는 그 근처에 보면요. 공사장의 커다란 타워크레인 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높이를 보면 참 아찔하잖아요. 70m에서 한 80m 정도의 높이까지 되는 경우도 있어요. 아파트 한 30층 정도 높이의 그 높이입니다. 그런데 지금 전국 곳곳에서 이 같은 타워크레인이 멈춰섰습니다. 민주노총, 한국노총의 타워크레인 노조가 무기한 파업을 시작을 한 것인데요. 노조 측의 입장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동주 민주노총 건설노조 타워크레인 분과위원회 위원장입니다. 위원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양대 노조가 함께 파업에 돌입을 했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전국에 산재해 있는 타워크레인의 한 몇 대 정도가 멈춰서 있는 것이지요? 네, 저희가 전국에 타워크레인 2,500대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네네. 예, 그 중에서 2,300대가 지금 멈춘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2,500대 중에? 2,300대가 멈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뭐, 200여 대 빼고는 지금 다 멈춰서 있다고 이제 봐도 되겠네요? 네네. 그렇습니다. 예, 이 타워크레인 올 스톱된 상황에 대한 배경이 참 궁금합니다. 뭐, 어떤 이유가 있으신 것인지요? 네. 저희가 소형 타워 크레인과 관련돼서 안전에 문제가 있어서 국토부에 한 3년 전부터 이것과 관련해서 의견을 냈습니다. 네네. 예, 그런데 국토부에서 저희가 이제 파업하기 하루 전에 연락이 왔습니다. 예, 이 소형 타워 크레인이 안전에 대해서 나름대로 대책을 준비하고 있다. 네네. 예, 그래서 간담회를 했으면 좋겠다. 예, 그런 의견이 와서 4일날 예. 간담회를 했고요. 네네. 예, 1시간 정도 진행이 됐는데 내용을 들어보니 3년 전에 얘기했던 국토부 내용이랑 지금의 내용과 별반 다름이 없음을 확인했습니다. 3년 전의 내용이 어떤 것이었습니까? 예, 뭐 단계적으로 준비하겠다, 확인하겠다, 그리고 전수조사를 통해서 문제를 파악하겠다, 뭐 이런 정도의 내용이었죠. 네네. 예, 그리고 그 내용에서 저희가 낸 의견에 대해서 전혀 뭐 반영이 안 되고 진보도 안 되고 내용이 뭐 바뀐 것이 없었습니다. 네네. 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확인하고 이렇게 가면 안 될 것 같다 해서 이렇게 파업이 이렇게 가게 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님 보면은 그 현장의 사진을 이렇게 보면은 시한 폭탄. 소형 네. 타워크레인 즉각 폐기 이러한 그 현수막 플래카드가 좀 보였습니다. 자, 이게 지금 시한폭탄이라는 의미가 안전성 뭐 이런 거에 대한 그 우려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 소형 타워가 지금 상당히 좀 안전성 같고 문제점도 많고 검증도 안 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 소형 타워크레인이 그 앞에 지브라고 있는데 물건을 들어오는 부분인데 그 지브의 무게가 한 수톤 정도 되고요. 네네. 그리고 전체적인 균형을 잡는 그 웨이트 발라스트라고 해서 콘크리트 덩어리가 한 10여 톤이 됩니다. 예, 예. 예, 이게 그래서 타워크레인 상부만 해도 한 수십 톤이 되는데, 이게, 죄송합니다. 네네. 예, 죄송합니다. 예, 이게, 공중에서 한 60m, 70m 상공에서 언제 떨어질지 모르는 그런 상황으로 전혀 파악되고 있어서 시한폭탄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위원장님 보면은 지금까지의 그 산재 발생 건수를 국토교통부를 보니까 대형이 한 11건, 소형이 7건, 2015년부터 뭐 최근까지라고 하는데 말이죠. 그렇다면은 이 사고가 난 비율을 보면 크게 이렇게 다르지 않아요. 오히려 대형이 좀 많았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굳이 소형이 꼭 시한폭탄이라고 하는 이유가 무엇이죠? 네네네. 그게 참 우려스러운 그 사고 집계 결과인데요. 네네. 정부가 갖고 있는 사고 집계 결과는 사망 사고에 대한 집계 결과입니다. 예. 예. 그런데 소형 타워 크레인은 그 장비 자체가 검증이 안 된 저가 장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예. 예. 그래서 사고가 나면은 뭐 그 타워 크레인 지지 고정하는 마스터가 쉬거나. 아까 제가 말씀드린 집이 추락하거나 상상도 못하는 그런 사고가 발생되는데요. 그런데 그런 사고와 관련돼서 정부는 사망사고만 집계를 한 겁니다. 네네. 그런데 우리 노조가 파악해본 결과는 그 숫자가 엄연한 차이가 확 드러납니다. 예, 예.
그러니까 이제 다시 말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소형 타워크레인이 확산되는 것은 막을 수 없는 추세다. 한 걸음 더 나가서 이제 사측 입장에서 봤을 때 노조와 네. 함께 이제 대형 크레인을 운영하는 것과 네. 비교했을 때 비노조원을 고용해서 작업을 하는 데 있어서 수월성이 있다. 뭐 이런 주장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한 의견은 어떠십니까? 네, 그렇게 주장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런데 저희 조합원들 중에서도 네네. 네, 대형 타워만 하는 것이 아니라 네, 소형 타워도 지금 같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아, 함께 하고 있다고요? 네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거기서 일하는 그 부분이 그렇게 주장을 할 수 있지만 그게 다 맞지 않다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예. 네. 이 지금 국토교통부 얘기 조금 전에 사고 집계 관련된 언급도 하셨습니다만 소형 타워 크레인 사용에 대해서 정부가 관리 감독하는 어떤 지금 현상, 실태는 네. 어떻습니까? 좀 안타깝습니다. 정부의 그 관리 능력이 상당히 좀 부실하다고 저희는 판단을 하는데요. 예. 그 이유가 뭐냐면 저희가 최근에 그 소형 타워 크레인 설계 도면을 좀 이수를 했습니다. 네네. 예, 그런데 그 내용을 면밀히 이렇게 확인해 본 결과, 도면 자체에 오류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예. 예, 그래서 좀 쉽게 좀 말씀을 드리자면, 아반떼 차량에 마티지 부품이나 다른 차량 부품이 들어가서 가동이 된다. 예, 그렇게 확인이 됐습니다. 소형터가 그렇게 지금 운영이 되는 것으로 저희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것과 관련돼서 이것을 승인해 준 게 정부거든요. 네네. 예, 그래서 정부가 소형 터를 관리할 수 능력이 상당히 부실하다라는 게 저희 생각입니다. 그러면 대형 타워 크레인은 그런 게 없습니까? 뭐 듣자 하면은 대형 타워 크레인 같은 경우도 중고 대형 타워 크레인을 수입한 경우들도 많이 있다. 뭐 이런 얘기가 있던데요. 예, 대형 타워 크레인 같은 경우는 좀 소형 터랑 좀 다른 부분이 있는데요. 네네. 왜 그러냐면 소형 타워 크레인은 특성상 그 운전자가 땅 지면에서 일을 합니다. 예. 예, 그런데 대형 타워 크레인은, 운전자가 타워 크레인 위에서 일을 하고 있거든요. 운전석이 있어서. 예, 조종석이 있더라고요. 예. 예, 조종석이 있었어요. 그런데 타워 크레인의 모든 중요 부품이나, 그리고 타워 크레인 작업을 했을 때 생기는 그 이상 징후나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그 타워 크레인 상부에 올라가야지만 확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예, 예. 예, 그래서 장비가 이상하거나 중요 부품에 문제가 생기거나 뭐 작업을 함에 있어서 이상 징후가 사고 징후가 발생되거나 이런 것들을 먼저 운전자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 예. 예, 그래서 대형 타워 크레인은 좀 사고나 이런 부분들이 좀 적고 좀 안전한 걸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얼핏 듣기에는 소형 타워 크레인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자면은 그 지상에서 이 리모트 컨트롤을 해가지고 마치 그 드론을 조종하듯이 할 수 있다는 건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러면은 인재 사고를 오히려 예방하는 측면에서는 대형 타워 크레인보다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지 않은 건가요? 예, 얼핏 보면 그런 것 같은데요. 근데 사실상 현실에서는요. 네네. 이게 건축 자재를 들어서 중량물을 들어서 다른 곳으로 이동하는 게 타워 크레인의 역할입니다. 예, 예. 그런데 이것을 자재를 들어서 다른 곳을 이동함에 있어서 높이 들어서 다른 곳을 돌아가거든요. 타워크레인에서 최전을 해서요. 네네. 근데 그 과정 중에 뭐 건물들도 걸릴 수가 있고 뭐 그리고 자재를 내리는 도중에 시야가 건물들 때문에 가려져서 안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예. 예, 그래서 땅에서 이렇게 작업을 하는 게 얼핏 보면 조금 더 안전할 것 같은데 사실상 위에 올라가서 일을 하는 게 시야가 확보되기 때문에 작업하는데 굉장히 안전합니다. 아, 그러니까 닫혀있는 시야의 작업 현장이냐 열려있는 시야의 작업 현장이냐 이런 차이가 있는 것이군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땅에서 일을 하는 부분은 자동차로 비교를 한다면 눈을 감고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다.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죠. 네네. 그래서 안전 위험 강조하고 계시는 것이고요. 네네, 그렇습니다. 아, 지금 사실 안전에 대한 문제를 집중적으로 질문을 드렸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임금 인상도 7% 지금 요구하고 계시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아, 이번 그 파업의 근본적인 원인과 관련해서 안전 문제 그리고 네. 임금 인상 이슈 이 문제도 지금 포함되어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앞으로 그러면은 이 타워크레인 농성 이 현장에서 꼭 크레인의 기사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는 건설 현장에는 많은 노동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럼 산업 현장이 지금 멈춰섰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해법을 네. 어떻게 좀 가져가야 된다고 보시는지요? 네. 저희는 이제 그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소형 타워 크레인이 좀 많이 위험한데요. 네네. 이 소형 타워 크레인이 주로 설치된 곳이 인구 밀도가 높은 도심지 지역에 많이 설치가 됩니다. 예. 그래서 사고가 나면 많은 사람들이 다칠 수 있는 대형 인명사고로 이어지고 있거든요. 네네. 그리고 저희도 저기가 일하는 밀터라서 직접적인 피해 당사자이기도 합니다. 사고가 났을 경우에. 네네. 예, 그래서 이런 부분이 일단 좀 국토부에서 안전과 관련된 기준을 마련하는 대책을 좀 마련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예, 예. 그리고 임금 협상과 이런 부분과 관련돼서는 사측과 저희가 충분히 대화를 해서 풀어낼 여지가 갖고 있습니다. 네네. 자, 그럼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산업 현장에서 지금 이 파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소형 크레인을 완전 철수해야 하는 것인지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국토교통부에서 규제를 강화하는 선에서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것인지 둘 중에 어떤 쪽에 무게중심을 두고 계시는지요? 네, 저희는 완전 철수는 좀 아니고요. 네네. 예, 이게 좀 지금 소형 타워 크레인이 그 법에 규정이 되어 있는 게 3톤 미만, 중량으로 3톤 미만만 인양할 수 있다. 요 부분만 있거든요. 예, 예. 그리고 다른 규제 사항이 전혀 없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런 기준을, 안전에 관한 기준을 좀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판단하고 있고, 예. 국토부도 좀 그렇게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죠. 고맙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최동주 민주노총 건설노조 타워크레인 분과위원회 위원장과 함께 했습니다. 저희가 이 내용과 관련해서 국토부에 인터뷰 요청을 했습니다. 담당자가 일정 등을 이유로 인터뷰가 어렵다는 통보를 해와서요. 이 부분을 청취자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기회가 닿는 대로 그쪽도 연결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부 여기서 마무리 하고요. 잠시 후 2부에 돌아오죠.